안녕 할머니. 조심 말고 운전 조심. 바이바이. 밥 잘 챙겨 먹고. 이모님만 가서 바로 가. 알았어. 안녕. 고만 안녕하고 가라. 너무 쿨하게 보내는데? 안녕. 알았어. 안녕. 어. 약간 좀 울고불고 약간 좀 아쉬워하고 그런 그림을 내가 안 돼. 설득 기대했는데 우리 할머니 쿨해.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받아야 되니까요. 아, 네. 가실게요. 아, 오른쪽으로 살짝 맞춰 가보시고요. 네. 카페에 두고 사이드 철수. 네. 한 번 더 올리. 되게 지금 공항 출국하는 연예인 같아. 선생님!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옛날 배구나. 아, 여기 이렇게 집을 넣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예, 여기. 나는 샜지만 모가스 하나에 신나하는 33살입니다. 바보가 아니 언니? 나 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됐냐?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개똥멍청이 같아. 잠깐 카메라 꺼볼래? 너 수영 잘하냐? 고기도 나름 두툼해. 나 유튜브 하니까. 이제 출발했어요. 여기는 목포시 달동이라는 곳이에요. 저 꼭대기에 케이블카가 아침부터 가고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랍니다. 야, 왜 이렇게 낮게 돼 있어? 이렇게 높아야 되는 거냐? 무섭잖아. 저 멍청. 야, 너무 높아. 뭐야, 떨어지면 바로 죽음이야. 살려줄 거야, 저 선장님이. 야, 못 살려줘. 그냥 바로 아웃이야.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가서 와라.
아니, 제주까지 왔는데 계속 숙소에 갇혀서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누워만 있을 거면은 풍경 좋은 데 가서 풍경이라도 보면서 누워있고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어차피 그리고 차가 더 따뜻해. 어디갔지? 배고파. 누룽지? 누룽지 끓여먹을까? 현미, 찹쌀 오곡 누룽지. 오곡 누룽지요. 오곡으로. 네. 서비스로 많고 댓글 한자리가 있었는데. 네. 지금 없네.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대 1인분만 주세요. 혼자 먹을 거지? 네. 감사합니다. 엄청 많네. 오. 와우.
말이다. 헐 대박 말이야. 저거 진짜야? 진짜. 오 진짜 말이야. 헐 개코 말 저렇게 코 말이? 우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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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저렇게 커? 우와 대박. 어머 어머 뭐가 자꾸 소리는 소리가 났는데. 아. 주차장 엄청 넓죠? 저기가 새별오름이래요. 내일 아침에 올라봐야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난장판인데 금방 치웁니다. 보여드릴게요. 봐요. 이렇게 얇아졌어요. 분명히 처음에 살 때는 뭐 이만했거든요? 네. 뿅. 요만해졌어. 아니, 이건 언제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할머니? 얼굴이 너무 어디 오도맞은 데처럼 아파 보이는데? 순대가 엄청 진해요. 엄청 새까매. 왜 이렇게 아파 보이냐? 안 아파요. 좀 괜찮나요? 아, 아파. 어? 오, 맛있어.
밖에 안 됐네. 근데 약을 먹으니까 졸려. 자야겠어. 오늘 아침에만 잠깐 비 오고 비 안 온다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11시인데 아직까지도 비가 와? 언제까지 아침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계속 비가 오면 새별오름은 포기.